안녕하세요. 송민혜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오늘 네. 고객입니다. 네. 오늘 우리 그 팬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같이 지금 막 커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. 네. 자, 인사 좀 하세요. 안녕하세요. 꽃돼지 고양이. 고양이 엄마 꽃돼지 TV에 엄마 고양 엄마 집사고요. 아빠 집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고양이 10마리 키우다가 오늘 한 마리 분양갔고요. 그리고 이제 9마리가 되었답니다. 그리고 전영훈님 낚시 채널 방송 많이 봐주세요. 보도 많이 해주세요. 뭐라고? 보도 많이 해주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저를 처음 만났는데 네. 뭐 아는 것 같아서 누구도 시큼한데 아니 인상 좋으시대요. 인상 좋으시고 저도 뭐 시큼한데요. 아 저기 전영민님이 저희 낚시 있어요. 이거 많이 보세요. 낚시를 저희 남편이 가벼운 거 좀 좋은 거 위에 좋은 거랑 있었어요. 감사히 지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 아치가 한 5마리 아까 기다리면서 아 원래 낚시하는 분들은 본인 낚시 잘 안 주는데 아 주인다 하셔서 좀 감동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좀 이렇게 퍼센트 자기가 하는 게 소중하니까 원래 자기 거는 잘 안 주게 된대요. 네, 저도 낚시를 못했으면 그런 말을 그런 걸 모르는데 저도 낚시를 해보고 저도 낚시 때 예전에는 뭐 50만원, 60만원 뭐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잘 알거든요. 그런 말 아무리 좀 저렴하더라도 자기가 쓰던 낚시 때는 남한테 다 주기가 아깝단 말이에요. 잘 안 주게 되더라고요. 저는.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저는 부모님이 나는 제가 앞에 그 나무를 했었는데 어린이 때 한번 했거든요. 근데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 같으면서 또 부승이고 이제 코로나 없는 세상은 만날 수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.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. 예. 무슨 이야기나 하느냐 많이 봐주세요. 제가 비타민C 비타민C 중량짜리를 지금 정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약이 몸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.
약이 비타민 C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강한 차원이 된다면 비타민 C 전기를 네. 먹어봐. 그러면 설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안 맞다 하는 게 그럼 맞는 사람은 하나를 먹었는데 괜찮은데 다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먹는 거죠. 그것도 먹는 맛다는 거죠. 하루에 세 알을 먹어버린 아침 점심 저녁 그때까지 양도를 했는데 그런다면 하루에 또 여섯 알 먹어버린 양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그래 이게 진짜 몸에 안 맞다면 철창을 먹어버린 제가 비타민을 먹 네, 비타민 C 내가 친구랑 따로 그런데 내 몸에 이상이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받친다 이러면 그 약을 그거는 약이 아니고 일종의 비타민 C. 요즘은 감기 걸리는 것도 겁나요. 네. 자, 시청자분들 제가 영상을 길게 하지를 않겠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밥을 먹으면서 또 작은 영상을 하나 부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. 예, 좀 이따가 또 봬요.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이 시청해주세요. 오세요. 자, 여기 성공 거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